sinais da atmosfera. New fresh air. We going out, hanging out like. Yeah. We don't care. 원래 운동 안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운동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쁜 운동복 입고 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군. 짠. 좋은 날씨. 단백질 보충 타임. 운동 끝나고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계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김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고요. 근데 전 김이 없어서 이 스리라차 소스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제 일부러 이번엔 큰 걸로 장만을 했습니다. 좀 한 입 베어물고 이렇게 딱 노른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짠. 하나 더. 계란 리필. 너 혼자 나왔나? 짠. 한 입에. 저는 이제 씻고 12시 반에 또 알바를 가야 돼요. 그럼 저는 씻고 알바를 가도록 할게요. 안녕. 짠. 아마존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언박싱. 제가 먹고 싶었던, 제가 그 런던에 사시는 어떤 유경대이님 유튜버 분 거를 잘 보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 유튜브에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거 인스타 스토리 올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면서 그래서 저도 따라서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다음에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맛있는지. 자, 여섯 개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취미생활인 베이킹을 위해서 또 제가 마들렌트를 또 하나 주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런 자세. 그리고 책도 하나 주문했어요. 영어책인데 이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거랑 이거 짠! 이것도 과자. 이거랑 그 아몬드랑 이거랑 같은 브랜드거든요. 같은 브랜드인데 얘는 버터 와플처럼 생긴 거고 얘는 아몬드, 네, 아몬드 이렇게 씬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짠. 지금 하나 먹어볼까요? 하나 먹어봐요. 얘 많으니까. 짜병. 기다렸다.
이게 벨기에 과자인가 봐요. 제가 그 유경대님 거 항상 유튜브 올라오면 항상 보고, 그리고 항상 뭐 맛있는 거 드시는 거 같으면 항상 제가 따라서 사거나 따라서 먹거든요. 얘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한국 사람들 막 후기, 블로그 후기도 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부서지긴 했는데. 오, 오 마이 갓. 버터 맛이 진짜 진해요. 이렇게 얇은데, 어머, 너무 맛있다. 맛은 버터 와플인데, 버터 와플에서 더 얇아가지고 더 바삭하고, 버터 풍미가 더 강한 그런 맛이에요. 아몬드의 고소함도 있고.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완전 아침에 커피랑 먹기 딱인 것 같아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은 우유랑 먹어도 될것 같고. 그냥 우유 안 좋아해가지고. 두부랑 스리라차 소스. 오랜만에 영어 자막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디저트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짠!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랑 이 과자를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말해 뭐해. 너무 맛있지? 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스니커즈 아이스크림보다는 좀덜 달지만, 그래도 스니커즈 맛이 좀 나기도 하고. 안에 이런 초코볼도 있어요. 근데 초코볼이 땅콩에 씌워진 초코볼. 요런 느낌. 안에 땅콩 있어요. 카라멜도 있고. 짠. 이건 한국에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제가 먹방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샌드를 해서 드시던데. 아이스크림 샌드. 저도 아이스크림 샌드를 해 먹을게요. 짜잔. 아이고. 내가 두부를 먹은 이유. 이걸 먹기 위해서.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
아, 맛있다. 저는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